005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B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은 1962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로 출발하여 2017년 D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함. 주요 종속회사로 DB생명보험, DB캐피탈이 있음. 업무 효율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상 및 대고객 서비스 3개 기능을 분사하여 DB카손해사정, DBCSI손해사정, DBCNS 자동차 손해사정을 자회사로 출범 글로벌 초우량 보험사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미국을 해외 거점 시장으로 집중 공략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 사무소를 개설함.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 보험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속적인 업무 확대를 통해 화재, 해상, 특종, 장기 및 개인연금 보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음. 대시 지역 본부 및 지점, 보상사무소, 영업소 등의 영업 조직을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종속기업 보유로 보험 채널 확보 대시 타 손보사 대비 오랜 기간의 사내 노력과 조직 문화 융합을 통한 낮은 사업 비율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높은 투자 영업이익률을 확보함에 따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장기 및 자동차, 일반 보험 성장에 따른 관련 수익 확대와 이자 수익 호조, 해외 사업 관련 외환거래 이익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장기 보험 손해율 개선과 백내장 수술 실손 보험금 지급 관련 손해액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영업의 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펫 보험, 헬스케어 등 사업 영역 확대와 베트남 손보사 인수를 통한 해외 시장 확대, 자녀보험 등 고마진 상품 강화, 자동차 손해율의 안정적 수준 유지로 영업수익 확보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6월 26일 기준 장마감 DB손해보험의 시가총액은 5조 331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B손해보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6위입니다. DB손해보험의 상장 주식수는 7,080만 주입니다. DB손해보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B손해보험의 퍼은 4.4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8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9,5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75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8배, 156,3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1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0만 1,37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 223억 원, 11,084억 원, 13,33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545억 원, 8,729억 원, 9,880억 원입니다. DB손해보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0.80-90%이고 유보율은 15,759.18%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20이며 전일